자, 아우, 노래도 오늘 달달하고요. 여기 네. 스튜디오 분위기도 굉장히 달달합니다. 네, 되게 건조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못할 정도로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저에게 뭐 배틀 붙듯이 얘기하는데, 네. 아우, 제가 정말 이런 분위기에 정말 스튜디오 뛰쳐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나가세요. 불편하면 나가세요. 아니, 저기 할 일은 하고. 윤종수 씨랑 저랑 하면 되니까. 제 직업이라 돈을 아니, 받아야 되니까요. 윤종수 씨도 지금 DJ를 하고 있고. 저 한 40분만 더 하다가 갈게요. 아니. 예, 먼저 예. 나가세요. 불편하면. 아, 싫어요. 예. 자, 지금 처제들, 처남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래요? 연수경님. 정수 오빠는 다리 빠르고 손 빨라요. 수건이 안 굶겨요. 저는 당연하죠. 아, 어떻게 해서도 굶기지 않을 거다. 연수경님. 저도 굶지 않은 여자예요. 그렇죠. 네, 절대 굶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숙이도 굶지 않아요. 예, 공복이 없는 아이예요. 네. 훔쳐 먹은 먹었지. 네. 최정훈님 그냥 결혼하세요 제발 좀. 그만해 최정훈. 자 251님 국민이 많이 기대합니다. 두 분 결혼하세요.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게 어디까지 갈 거야?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웃기다. 생겼지 2015년 상반기에 나왔냐고. 내년에 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올해 나 진짜 웃겨. 정말. 아, 네. 예. 자 최재영님 헬스 운동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듣고 있어요. 가세요 좀 가. 본방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가세요 좀. 아니 왜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소리 지르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네. 유선 씨, 유선 씨 이제 끝났으면 가세요. 네. 알았어. 출연료 넣어드릴게요. 알았어요. 가세요. 아, 더 읽어. 몇 개 나 좋은 얘기 나온 거 좀 읽어봐. 네. 유선 씨 좀 읽어주세요. 네. 김지혁 씨가 뭐지 달달함은 설레요. 그럼 나가서 싸우세요 사람들. 아, 지금 저희 이 언니네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네. 거의 지금 전폭적이에요. 그렇구나. 지금 저희 라디오도 열심히 들어주시지만 김숙 씨 나오는 프로 네. 너무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황창훈님 네. 성원 씨가 좀 읽어주세요. 형님 숙 누님만이 살 길이십니다. 거봐요. 네. 거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 여러분 진짜 내기까지 네. 하신 분이세요. 마른 몸노 박마마님 우리 남편이랑 내기했어요. 남편은 결혼한다. 저는 안 한다입니다. 만원 내기했습니다. 아 우리가 네.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만원 내기. 우리 만원 내기 좋아하죠. 예, 예. 예. 청소기에 숨겨놨는데 못 찾더라고요. 이거 네. 얘기해야 됩니다. 뭐요? 김주현 씨께서 두 분 캠핑 갔을 때 수기 언니 마지막 소원이 뭐였죠? 아. 이거를 야 우리 큰애 삼촌이 물어보더라. 진짜요. 네. 저 한 10년 전 설날 이후로 네. 특별히 연락을 하던 삼촌이 아니거든요. 네. 지나가다 계시면 어 삼촌 잘 지내 뭐 이런 사이. 근데 네. 어 정수야 그래 너 요즘 방송 잘하고 너무 보기 좋더라. 네. 예 삼촌 어쩐 일이세요? 뭐 서울에 오세요? 아니 그저 마지막 그 종이가 뭐였니? 난 너무 아니 근데 오늘 70이 넘으신 분이 네. 제가 오늘 무슨 방송 때문에 타이틀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네네. 방송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 저기 언니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타이틀 촬영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는 줄 알고 뭐죠? 네. 세 번째 소원이 뭐였습니까? 네. 근데 이 방송국에 있는 작가랑 PD님들도 네.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니, 왜 이 세 번째 소원인 거예요. 방송에서 해결을 안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언니네 라디오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저는 마지막 소원을 윤정수 씨 그만! 자, 더 이상 윤정수... 얘기하지 마! 지금 얘기하면 아, 진짜 뭐예요 이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아무튼 얘기하면 네. 안 됩니다. 제 저는, 소원이 아니고 윤정수 씨 소원이었죠. 저는 아. 그 종이를 보고 네. 바로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왜?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태웠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고요? 불에 태운 그 소원이 그 제작진들부터 방송에서 해결을 안 해주니까 저희라도 해결해 주시죠. 그걸 아는 사람은 저와 수기 씨밖에 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 더 이상은 둘이 이렇게 그건 얘기할게요. 네. 윤정수 씨가 제가 쓴 소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정말.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날아갈 것 같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웠어요. 아 정말.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PD가 뛰어와서 그걸 못 태우게 했는데. PD 그 저 촬영 비하인드 네. 스토리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아 빨리 꺼내 빨리 꺼내 하면서 불타오르는 아, 종이를 제가 스스로 더 밀어넣어서 태워버렸어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뭐 추측해 보기는 네. 윤정수 씨가. 플러스맨이 돼서 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플러스맨이 됐으면 좋겠다. 아.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수근이 씨. 네. 김숙 씨가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의 네. 얘기였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송은이 씨도 네. 몰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네. 그런 얘기를 앞으로는 네. 이런 방송상에 하지 말라고 네. 제가 신신 당부했습니다. 아니 뭐 저희 달달한 분위기는 이거 뭐야 둘이 네. 둘이 뭐야 예. 네. 자